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6월 9일 일요일이고요. 현재 A매치 기간이어서 경기가 없는 주입니다. 휴식 기간 동안 어떤 컨텐츠를 한번 찍을까 하다가 사실 그 전부터 한번 고민했던 게 있었는데 바로 이제 경남FC를 찾는 원조 팬들에게 약간 가이드북 그런 거를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좀 촬영하려고 합니다. 이 가이드북이 뭐 완벽한 건 아니에요. 짤막하게 숙소는 어느 동네에 잡아야 되고 그리고 축구센터 근처에 음식점이 뭐뭐 있는지 대략적인 내용이라서 완벽한 가이드북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은 어느 정도 드릴 수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K리그2가 전남 부산 빼고는 대부분 수도권 그 다음에 충청도라서 원자 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저는 일단 창원 중앙역 주차장에 도착을 했고요. 창원에는 이제 역이 두 개 정도 있습니다. 창원역과 창원 중앙역이 있는데 중앙역에서 내리셔야지 축구 경기장까지 이동이 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그려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차에서 내리면은 여기서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 나와서 출구 쪽으로 나가면 돼요. 제가 한번 그 시점이 한번 되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서 택시를 타야 될지 버스를 타야 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추천을 드린 거는 택시예요. 택시. 저도 이제 여기서 버스를 이용해 보려고 했는데 버스를 타려고 하면은 출발을 안 합니다. 출발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문이 닫혀 있거나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아마 여기서 이제 버스 시간에 맞춰서 운행을 하는 건데 창원 시민인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그냥 간편하게 택시를 타고 이용하면은 뭐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축구센터까지는 택시를 이용해라. 돈은 조금 들지라도 버스 기다리는 것보다는 택시 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이렇게 택시를 잡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저희 기사님 창원 축구센터로 가주세요. 그리고 탕후루도 같이. 자 이렇게 정중하게 기사님께 창원 축구센터로 가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기사님께서는 이제 빵긋 웃으시면서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가면은 과연 시간이 얼만큼 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5분입니다 12시 35분인데 축구센터까지 얼만큼 걸리는지 이제 정석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까 지금 시간이 44분 44분이니까 아까 제가 35분에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9분 정도 걸렸네요. 그래서 그날 뭐 교통 상황에 따라서 평균 한 10분 잡으면 된다. 이제는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뭐 어떤 게 있고 또 원정석은 또 어디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경기장에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이제 콜경연과 함께 둘이서 한번 재밌게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로컬보이 콜경경이에요. 반갑습니다. 자 예. 오늘 저희가 영상 찍는 이유가 이제 원정 가이드라인이죠. 짜잔한 정보들을 같이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먼저 가는 곳은 어디죠? 원정석입니다. 원정석이고 원정석은 이제 입구가 저쪽이고 여기가 축구센터 기준 가운데 여기로 가시면 돼요. 예 오른쪽. 주차 문제가 좀 가장 신경 쓰이실 건데 여기 원정석은 3시간 전 여기서 주차 요원들이 입구를 막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오셔야 될 수도 있어요. 여기가 공식 주차장 외에도 임시 주차장도 있고 자유롭게 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창원 축구센터는 그렇게 주차 걱정은 필요 없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농구장이 있죠. 여기 농구장은 여기 원정 버스가 여기로 들어옵니다. 경기가 끝나면은 여기서 이제 선수들이 팬 서비스를 합니다. 이동을 해가지고 이 열린 문으로 들어오는데 반대로 나갈 때도 이쪽 문으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갑니다. 보통 원정 팬들은 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뭐 이제 사인 받거나 선수들과 사진을 찍는다. 카니발은 하지 마시고요. 저희 창원 축구센터의 장점은 역시 축구 전용 경기장이다. 그래서 바로 앞에 경기장이 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구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TMI가 있는데 저쪽에 보면 이제 사파 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제 제가 나온 고등학교입니다. 그 야자 하고 있으면 이제 골 들어가잖아요. 이제 저기 출신 중에 비비가 있습니다. 예. 비비크림. 그냥 밤양경이에요. 비비씨
차원 축구센터 한번 와주십시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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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형사야 사랑해. 제 이 원정 주차장인데 작긴 하네요. 작죠. 근데 여기는 사실 동네 주민들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2-3시간 전부터 도로 통제가 조금 있어요. 그 도로 통제를 하는 이유는 저 같은 동네 주민들이 써야 되니까. 네, 원정석 쪽인데 이제 수원 삼성이기 때문에 1500석이 문의가 왔는데 아마 이 한 면 전체를 다 여기에서 예매를 할 일이 없어요. 아 그렇죠. 예. 나는 문득 든 생각이 없어서 아 없어서인가? 안 하겠구나. 안 하겠구나. 근데 또 만약에 이번에 오는 수원 삼성 팬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하면은 열릴 수도 열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뭐 이거는 저희가 그날 당연히 돼봐야 될 것 같고 원칙상 여기는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그 홈에 있는 이제 티켓 출력기에서 뽑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안 될 겁니다. 저희는 여기서 예매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매표소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매표소 보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안타깝게도 유럽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아, 만 원 정도면은 뭐 괜찮다. 한번 절로 가보시죠. 아, 예, 넘어가시죠. 예. 저희 콜광량이 이제 원전 팬으로 한번 빙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표를 이따 사야겠죠? 이제 표를 사러 간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수원의 지지자막 이 노래의 사람. 아 제대로 빙의했고요. 원전 팬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넣어놔둘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사무국이거든요. 사무국. 아, 예. 사무국은 저희 홈팬도 못 가고 아무도 못 갑니다. 저희 2017년도에 리그 2 우승했을 때 접시가 있습니다. 우리 거. 원전 팬들. 또 오실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구매하시면 됩니다. 구매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행사장. 행사장으로 쓰일 겁니다. 네. 뭐 지역 특산물 그다음에 팬들이 참여해서 상품을 탈 수 있게 뭐 행사장을 설치할 거고 그것도 이제 편하게 원정 팬분들 즐기시면 됩니다. 아, 이제 매표소 쪽으로 왔는데 이게 원정 팬들도 그냥 오셔도 되고요. 아, 여기서 줄을 좀 많이 섭니다, 사람들이. 홈팬이든 원저팬이든 여기서 다 티켓을 구매합니다. 최근에 있어요 그 수원삼성 경기에서는 많이 오실 것 같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온라인 예매를 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 구매를 해야 된다면 좀 빨리 오셔서 출력해야지 뭐 경기 10분 20분 전에는 아마 너무 늦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 마지막 푸드트럭이 있습니다. 푸드트럭 장소는 여기 매표소 바로 맞은편 여기서 운영이 됩니다. 자 여기 주차 통제가 조금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예 안 되죠. 아예 안 되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니들은 주차를 어디서 하느냐? 바로 저쪽 앞에 있습니다. 굉장히 넓죠?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래도 요즘은 저희가 정나이버 씨가 떡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최고로 웃겼다. 뭐 사실 여기 못 되더라도 요새는 임시 주차장에서 법원, 검찰청 이렇게 해가지고 주차할 곳이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설명은 이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버스 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일단은 버스는 저희도 이제 최근에 뭐 SBRT 이러면서 노선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차를 운전하기 때문에 버스는 잘 이용 안 합니다. 노선은 잘 모르겠어요. 몇 번 타라 몇 번 타라 말은 못하지만은 이 정류장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예, 일단은 저쪽 이제 버스 타고 오시면은 저쪽입니다. 여기 정류장 이름이 축구센터 법원이기 때문에 버스를 봐서 축구센터 법원이 있다 그러면 그거 타시고 내리시면 됩니다. 어느 방향인지는 또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간혹가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누구 동네에 버거킹 있냐, KFC 있냐, 맥도날드 있냐, 롯데리 있냐, 스타벅스 있냐, 저희 다 있습니다. 여기는 법원과 검찰청이 있기 때문에 사고 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여기 판검사들, 변호사들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밥집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뷔페예요. 뷔페라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격도 괜찮습니다. 1인 뭐 12,000원이니까 뭐 깐풍기, 새우, 마파두부, 짜장면, 짬뽕 이렇게 굉장히 좋습니다. 돈까스는 이제 남자의 상징 지우 돈까스 그 중에 하나인데 예, 일단 저희 되게 맛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퓨전식으로 지금 팔기 때문에 예, 여러분 돈까스 땡기거나 파스타 땡기면은 저희 가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언양 닭칼국수라고 있습니다. 이제 깔끔한 고기 육수에 면발에 닭다리 하나 이렇게 싹 올려져 있거든요.
다른 지역 사람들도 많이 오는 곳입니다. 뭐 파는데? 파스타, 피자, 스테이크. 구석구석 다닌 건 처음인데 먹을 게 진짜 많네요. 이 집 보이시죠? 네. 저는 안 가봤는데 이제 원정원 타팀 동생들이 이건 괜찮다 하더라고요. 근데 보소들은 못 오겠다. 여기 제가 한두 번 됐었거든요. 공간도 넓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수도권과 가격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예, 저기 수정골 한우 가마솥 국밥 저는 안 먹어봤지만 이제 주변에서 드신 분이 고기도 완전 큼지막하게 나온다 해가지고 아주 괜찮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저예요. 이 집의 단점은 문을 3시 반에 닫습니다. 이제 카페 거리입니다. 카페 거리. EPL 출신 울버햄튼. 오씨, 그 사람?에서 뛰었던 설경 전 감독께서 이제 자주 가시던 카페가 있어요. 저희 이제 설 감독님 계실 때 경기 한 두세 시간 전에 오면은 무조건 와가지고 전술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뭐 요 정도로 이제 식당과 카페를 소개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저희가 앉아서 보충 설명하고 이제 저희도 지금 배가 고파서 밥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못 갔던 것 두 곳을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타노시라는 곳입니다. 아까 종류장이 있었는데 그 밑으로 가야 돼요. 거기 밑으로 가면은 경기 끝나고 애들이랑 술 먹고 싶을 때 자주 갔던 곳이고 일단 사장님이 축구 경례부시 찐팬이십니다. 안주도 맛있고 양도 많고 그리고 생맥주가 기가 막힙니다. 만약에 경기 끝나고 경례부시 팬들이랑 술 먹고 싶다, 우연찮게 보고 싶다, 그러면 타노시 이용하면 됩니다. 네,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명가반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명가반점은 탕수육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저번주에도 갔다 왔어요. 어쨌든 간에 그 탕수육이랑 짜장면, 짬뽕 그리고 뭐 이것저것 파는 데니까 그럼 제가 선배 맘에 사줘! 그 다음은 숙소. 숙소를 어디를 잡아야 되냐 말씀이 많더라고요. 이제 추천드린 곳은 이제 세 가지. 상남동. 두 번째 용호동. 세 번째 중앙동.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리면은 이제 경기 끝나고 이제 1박 2일로 오신 분들이 이제 경기 끝나고 놀고 싶잖아요. 그러면 다 어디 가겠습니까? 창원에서 가죠. 술 마시러 가죠. 네, 술 마시러 상남동을 가죠. 창원에서 이제 유일하게 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이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숙박 시설도 당연히 많기 때문에 오늘 밤에 재미를 책임지고 싶다, 그러면 상남동에 예약하시면 됩니다. 다만 나는 좀 조용하게 자고 싶으면은 상암동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용호동은 이제 근처에 용지호수라는 큰 곳이 있습니다. 되게 깔끔한 동네고요. 가로수길이라는 곳도 있는 곳입니다. 조용한 동네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숙소를 잡으셔가지고 이제 덧붙이면은 상암동이랑 용호동까지 걸어서 10분밖에 안 걸리는 곳이기 때문에 상암동에서 놀고 용호동에 가도 되고 아니면은 용호동에도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용호동에서 먹고 자도 됩니다. 다음은 중앙동인데요. 예. 중앙동입니다. 네. 중앙동. 용호동과 상남동의 그 중간 사이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 곳이에요. 근데 아마 거기는 숙소가 제가 알기로는 그 옛날에 2018년 그 세계 선수권 사격 대회 한번 했기 때문에 시설은 진짜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진짜 낙후되었다. 근데 그 좋은 시설이 가격이 아마 좀 나가지 않을까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자기가 돈이 많다. 돌이 많다 싶으면 저기 어디입니까? 시티세븐 옆에 있는데 아 그랜드 버큐어 엠버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선수들 원정 오거나 이러면은 거기서 묵습니다. 선수들 사인 받고 싶어서 거기로 숙소를 잡는 분들이 많거든요. 많아요, 네. 뭐 거기가 가격은 좀 있긴 하지만 뭐 이제 복합 상가가 있기 때문에 먹고 자고 노는 데에도 큰 문제는 없다. 사실 저는 이제 맛집이다 이런 거 잘 몰라요. 추천도 잘 못 드리겠고 왜냐면 이게 입맛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창원에서 즐겨 먹는 국밥집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밥을 먹고 뭐 이 영상을 보고 관심 있으면은 그 국밥집 한번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배 국밥 사줬어요. 탕탕 지안아 오늘 출연료는 국밥이다. 이거 불공정거래 아닙니까 이게. 어머 내 카드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죠. 네. 선배 진짜 사줘. 항상 맛집은 계좌이체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느 게 내리우산이야? 이우산이 리우산이냐? 그렇습니다. 아, 아니요, 저 아니요 남일 겁니다. 존나 싹 깎아. 용주세.
원래 커플들끼리 가는 건데. 자, 여기는 이제 용지 호수라는 곳입니다. 아까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곳인데 저녁에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운동하러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저쪽에 가면은 잔디밭이 있는데 거기서 돗자리 깔고 치킨 피자 시켜서 맥주 먹고 아이, 좋다 한다. 일단 여기가 분위기가 조용하기 때문에 진짜 잠을 좀 편하게 자고 싶다 하면은 이 동네로 오십시오. 어머 잘하다. 잘 자라다오. 담배 노노. 난 네가 노담이어 죽겠어. 담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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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발려 나갔노. 더우니까 스프링클 뿌려주네. 이런 게 이게 저게 뭐야 하겠지만 우리한테는 이게 최고입니다. 조금 시원하네. 이거 똥물로 안 쓰는 이상 자연 미스다. 가격이 점오배로 뜁니다. 자, 이제 저희는 용지호수 한 바퀴 다 하고 또 바로 옆에 있는 전쟁 기념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사. 어, 보인다. 잘맞다. 고기 키 어떻게 되시나요? 딱 저 사람? 한 번 더 하나 주시라. 별 다섯 개나 기갔어. 아까 평균 키랑 비슷한 것 같긴 하고. 여쭤 귀엽다. 또 확인했어? 네. 네. 저희 오늘 원정 가이드 영상을 다 찍었습니다. 물론 막판에 좀 다른 것도 찍긴 찍었는데 뭐 어쨌든 이 영상이 그 원정 팬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의 고향인 창원을 좀 더 즐기시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원 감성 부르면 나가라 나가라고.